한류 감독에 이어서 한류 스타 소식입니다. 배우 이준기가 내년 초 아시아 각국의 팬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팬 미팅을 개최합니다. 지난해 5월 아시아 각국의 8천여 명의 팬들이 참석한 팬 미팅 에피소드 1을 열었던 이준기는 내년 2월 다시 대규모 팬 미팅을 열 계획입니다. 이준기의 한 측근은 14일 드라마 개와 늑대의 시간이 끝난 뒤에 차기작으로 영화를 결정할 계획이라며 영화 촬영이 마무리되는 2월쯤 에피소드 1을 능가하는 팬 미팅을 연다고 밝혔습니다. 이준기는 오는 15일 태국에서 드라마 촬영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상하이 국제영화제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합니다.